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2분 뉴스입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헤이룽장성 모호시에도 엄청난 폭우가 연일 쏟아졌습니다. 이때의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는데 모호시에 있는 한 불곰 사육 농장에서도 홍수로 물이 불어나서 10여 마리의 불곰들이 물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6월 23일 연이은 폭우로 홍수가 밀려와서 10여 마리의 불곰이 고립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불어난 물을 이용하여 농장 방벽을 넘어서 외부로 탈출했습니다. 농장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반 경찰과 군부대의 일종인 무장경찰은 겨우 500m밖에 도망가지 못한 불곰을 대대적으로 추적했고 실탄을 난사하여 사살했습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마취총이나 그물 혹은 함정 등을 이용해서 불곰을 생포하여 다시 농장에서 살도록 해야지 실탄 수십 발을 쏘아가며 사살했어야 했냐는 겁니다. 영상에도 나오지만 무장경찰은 불곰이 민가에서 사람들을 해칠까봐 이를 막기 위해 실탄을 사용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하지만 호들갑을 떨며 사냥놀이를 즐기는 듯한 영상에 중국 네티즌들의 불만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곰이나 흑곰은 중국의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이라서 더욱 이번 조치가 지나쳤다는 겁니다. 농장의 불곰들이 다시 탈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대원들은 펌프를 동원하여 10시간을 넘게 약 2,000톤 이상의 물을 밖으로 빼냈고 농장 안의 홍수 수위를 1m나 낮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2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